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4일입니다. 자, 지난주, 즉, 12월 30, 31일 이틀간 했었고요. 또 어제 1월 3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포함해서 아직은 무료 공개 특강은 총 네 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꼭 한번 강의를 잘 활용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적극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타임즈 리딩에 대한 내용을 뭐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바 있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좀 확인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은 무료 공개 특강의 기간이라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1월 4일이죠. 7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 개강에 대해서는요, 오늘 중으로 어떤 방향과 여러 가지 상황을 확정지어서 내일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정해진 패턴을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변화 없이 이제 갈 예정으로 오늘 중으로 확정지을 합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 자, 1월 4일자로 화요일 2022년 새 출발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요 1, 2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년의 초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방향을 정하는 그런 한 해의 출발선에서는 우리가 할 만한 내용이죠. 자, 핵심 또 내용의 소 제목을 보게 되면은 도전을 기회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제목입니다. Let's make Fresh start,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대제목과 소제목이 바로 Time to turn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이런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바꿔야 하는 그런 때다, 이런 내용의 소제목을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에 가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분이라도 참여한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데 각각의 문단을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작은 글자로 보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순서대로 가면서 또 한 가지 요 내용은 일단은 상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직독직히만 해요. 그냥 두 번째는 요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한다? 노란 글자로 문법적인 중요 내용을 정리하고 또 빨간 글자는 수거나 또는 어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 흐름을 좀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시 이 내용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The new year has just started. 새로운 해가, 즉 2022년 이민년 호랑이 때 해죠. 해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bringing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the country. 우리나라에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안겨다 주게 되었다. 가져다 주게 되었다. This is an important year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까지 끊고, 올해는 중요한 한 해인데,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자,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Who are craving for return to normal life and better future까지 끊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 즉 일상회복과 두 번째로 일상회복을 갈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다? 보다 나은 미래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한 해다. 그리고 all the more so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만큼 더욱더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As they will choose their new leader,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In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3월 9일자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 전체 흐름이 좀 잡히죠? 지금은 전체 흐름을 잡는 쪽에 목적을 두고 또 끊어읽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요, 빨리 읽기에 대한, 속독에 대한 훈련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has just started. just의 부사를 주의하세요. 이 부사가 일단은 현재 완료와 결합되는 패턴으로 쓰이게 되면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우리가 완료를 하면은 지금까지 완료됐는지
뭐 결과가 나왔는지 경험인지 계속해 주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완료 특성이 하나입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just now라고 할 땐 달라요. just now 할 때는 now라는 말이 지금 뜻이 아닙니다. a moment ago 조금 전을 뜻합니다. just now는 방금 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와 결합되지 현재 완료와 결합될 수 없어요. 가령 I finished the work just now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과거 시제일 때 just now 방금 전에 끝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과거 시제고 just now 하게 되면은 현재 완료 시제가 잘 호응되는 구조가 맞고 완료의 특성을 말한다. 자, 두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이미 강조했던 내용인데 come 다음에 ing는 늘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걸 보는 핵심이 뭐냐? 동일한 주어로 보고 가는 것이냐? 그게 맞으면 오케이. 그게 아닐 때만 전체 문장을 보고 이어가라. 그게 전부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죠? 새해가 주체가 되는 게 맞죠. 새해라는 한 새로운 해 자체가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것이 어색하다, 말이 안 된다 할 때만 전체 문장을 보고 받아가는 걸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bring A to B, 방향 접근 도달의 to가 bring과 잘 호응된다 이런 점을 보고 또 both A and B도 물론 봐야겠죠. 자, 이제 the fearful에 표시한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우리 한국의 남한의 국민들이 수식을 받는 명사하고 바로 후가 나온 배경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 알겠죠? 자, 복수니까 are 당연합니다. crave for 했는데 이 for라는 전사가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의 한 가지가 어떤 추구, 희구. 그래서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대상이 나오면 항상 for예요. 그 for는 항상 긍정적 그런 그 뉘앙스를 갖는 그런 내용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for 이하를 갈망하고 있다. 몹시 갈망하고 바랄 때 쓰는 게 crave for예요. 요 crave란 말 중요합니다. for가 온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뒤에 나와 있는 그 a return to normal life하고 a better future 각각이 전사담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 어휘 내용은 우리가 유사한 말을 12월 30일자에 코로나 할 때 했는데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 일상 회복. 자, 투의 방향의 전사 당연한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을 꼭 알아두고요. 이건 두 가지 내용이 for 다음에 있었다. 이런 점을 확인할 겸 그다음에 자, old move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요 so까지 일단은 끌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so는 대신하는 말, 대어라고 말하는데 문맥적으로는 여기서 후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갈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더욱더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old도 부사고 정관사의 모양 이것도 부사고 move도 부사예요. 다 부사밖에 없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관사 더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 앞에 붙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뭐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만큼 더욱더 우리가 되게 더 플러스 비교 할 때 뭐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뭐마다 뒤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더처럼 정관사가 아닌 모양은 정관사인데 관사 기능이 전혀 아니라 뭐다? 지시 부사다. 그만큼 더욱더 뭐마다 할 때 쓰는 게 뭐다? 더다 말이에요. 그걸 알아둬야 되고요.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는 뭐가 나온다? 요 이유. 여기서는 as가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because라든지 for라든지 because라든지 이런 거 이유를 말하는 게 내용에 나와요. 뭐뭐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잘 받으시고요. 표현은 이미 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내용으로 또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It is also true까지 끊고요. 또한 사실이다. 무엇이요? 2022 will be a tough year. 2022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The country is expected to face a number of thorny issues까지 끊고 우리나라는 예상되고 있는데 직면할 것으로 수많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곤란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such as the resurgence
COVID-19 팬데믹까지 끊고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부활, 재현 또는 뭐 4차 유행, 5차 유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soaring inflation, 치솟는 inflation. 그리고 global supply chain bottlenecks, 전 세계적 공급망의 병목 현상. 그 다음에는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he escalating Sino-US rivalry, 더 고조되고 있는 중미 간의 경쟁. 이런 등등과 같은 그러한 이슈들을 당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역시 또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주어 진주어 구조죠. 여기서 형용사 보고 완전한 문장이 있고 접속담에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줬는데 가주어 진주어를 하게 된 거예요. 대절의 전체가 너무 긴 주어일 때 뒤로 빼고 가짜로 형식으로 주어를 뒀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be expected to. 지난 시간에도 이러한 패턴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런 표현은 능동적 표현보다는 수동이 보다 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마치 준조동사 역할처럼 쓰인다. 뭐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된다. 미래의 성격을 지닌 조동사 위례 특성 같은 것을 거의 대신하는 그런 정도의 준조동사 역할 같은 걸 하게 된다. 그런 점을 잘 받으세요. 또 나옵니다, 나중에. 그 다음, phrase는 타동사라는 걸 주의하고요. 목적어 나왔죠? 어느 무렵은 many의 뜻이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tough하다는 단어 나왔는데 비슷한 단어가 stony의 단어가 가시가 많은, 그래서 곤란한, 골치 아픈 뜻인데 tough하다는 말은 또 우리가 다른 말도 많이 쓰이지만은 이게 구어일 때는 어려운, 힘든, difficult의 대용어로서 difficult는 좀 다소 딱딱한 말인데 좀 더 부드러운 말로 많이 쓰는 게 tough입니다. 그런 점을 알아두고 여기서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유사한 내용으로 쓰였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그 다음 issues의 복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먼저 제시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바로 such as죠. as가 전치사하고 such는 지시 대명사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아준 지시 대명사입니다. as의 이런 문제점들이 다 thorny issue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리설전스는 단어에 대한 어원 분석과 소개는 나중에 몰아서 하고도록 하고요. 일단은 부활, 자 부활, 재현, 뭐 재현 뭐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의 부활, 재현 또는 우리가 5차 유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날아오르는, 치솟는 중요 단어의 하나입니다. 일단 잘 봐주세요. 뭐 우리가 공급망 병목 현상, 공급망 지난 시간에 봤고 기후변화도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는 soaring하고 escalating을 동시에 볼까요? 둘 다 공통 분모가 뭡니까? 요 ing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 동사의 본질이 자동사였느냐 타동사였느냐 그걸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 사진상에 보세요. 타자동사, 자타동사 있고 타자동사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자동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해야 되지. 이건 원래 솟아오르다, 치솟다 할 때 솟아오르게 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자동사의 ing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형용사를 대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되거나 올라가거나 고조되는 이 경쟁 관계지 더욱 단계를 높이는 경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차후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오늘은 기본적인 과제를 한번 제가 던진 것으로 정도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일단 이것으로 설명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어휘에 대해서는 어차피 별도로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또 확대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가장 시급한 문제들 가운데,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 to contain the further spread of the pandemic까지 끊고 이런 코로나19 대유행의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The public health crisis has dealt a setback to South Korea까지 끊고요. 공공보건 위기는 좌절을 안겨주었는데 우리 한국에 although it was loaded for its well-established quarantine system. 그러한 공중보건이 칭찬을 받긴 했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칭찬받았을까요?
바로 잘 확립된 방역 체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공중보건 시스템이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점에서는 칭찬을 받긴 했다 할지라도 아주 좌절을 안겨주었다. Now it is time for the country까지 끊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투여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to overhaul its strategy, 그 전략을 전면 정비할 때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defeat corona virus.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두 번째는 go back to normalcy sooner than later 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한다. 즉 일상회복한다는 말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머지않아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이렇게 하게끔 회복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이다. 이제 it is also necessary까지 끊고요. 또한 필수적입니다. 무엇이요? To prepare for times beyond the pandemic. 이러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넘어선 그 다음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그러면 자, 역시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이 자리에 반드시 복수가 나와야만 원인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뭐뭐들 중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원이 최종 주어니까 동사는 반드시 단수다. 이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싱의 단어는 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의 하나다. 시급한, 절실한 등등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니까요. 중요한 단어의 하나예요. 출제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투부정사 전체는요. 주격 보호의 명사적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어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여기서는 be lauded for 뭐뭐 때문에 칭찬받다. 이 자리에 칭찬의 종류의 성격의 단어들이 나오든 아니면 그 반대로 비난의 성격의 단어 나오든 그 이유가 for 다음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for는 이유 특성을 말하는 for에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time for the country to 했는데 가주어와 진주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딱 떨어지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또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문맥상 역시 같은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있다고 보고 생략된 걸로 보면 돼요. 마땅히 우리나라가 또 시대를 대비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배경 없이도 생략되고 안 보인다 할 때는 어떻게 만약에 그럴 때는 일반적인 주체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든 우리나라가 하든 사실은 이 문맥은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앞서 있으니까 이 자리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생략된 경우다. 그 다음에 오브홀의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됐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어휘에서는요. 바로 이 팬데믹의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한다. 이 억제한다 단어 참 중요합니다. 포함하다, 용기에 담다는 기본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억제하다 뜻이다. 역시 그것도 어휘 설명에 따로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딜의 단어, 여기서는 과거 분사입니다. 델트가. 그런데 이 자리에 블로우의 단어를 써가지고 블로우. 그래서 그때는 크리티컬 블로우 투 해가지고 아주 투야의 아마 지난 시간에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박 대통령 사면에 관한 얘기 나올 때 이낙연 전 그 당대표에게 이 문 대통령이 그 이 석방 박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함으로써 이낙연 그 대선 대권주자에게 아주 강한 타격을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바로 했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그때는 deal a critical blow to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표현의 기본 맥락과 같은데 이 자리만 바꾼 거죠. 셋백의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좌절 퇴보 뜻인데 부정적인 특성의 단어가 나오겠죠. 당연히 타격을 가한다 이런 내용의 뉘앙스의 유사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커런틴도 우리가 이미 앞서 코로나19에서 많이 강조했고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go back to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return to로 해도 됩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return은 명사였지만 동사일 때의 return to를 대신하면 딱 떨어지게 돼요. go to까지는 return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늦기보다는 빠르게라는 말은 하루 빨리 정도 늦지 않게라는 말이고 normalcy가 normal에 대한 명사다. 정상 상태. 자, 이제는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합니다.
이제 딱 중간 정도 왔죠?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역시 또 확대해서 볼까요? 자, 먼저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한 것은 is to speed up economic recovery, 경제 회복을 이제는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We cannot normalize our lives 까지 먼저 끊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Without putting the economy back on track, 우리의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지 않고서는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프리딕트까지 끊고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과거에는 재정경제부라 했는데 아무튼 2008년도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기획예산처를 이 재정경제부와 통합해서 요즘은 기획재정부라고 말합니다. 기재부라고 말하죠. 참고하세요. 기재부는 예측했다. 무엇을? 접속사는 생략되어 있고 The economy will grow 3.1% this year. 올해는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After enjoying a solid rebound, 여기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조금 옮기겠습니다. 4% in 2021. 자, 2021년, 지난해가 됐죠. 2021년도에는 4%라고 하는 뭔가 견고한 반등을 누리고 난 다음, 하지만 it is no time for complacency까지 끊어서 결코 우리가 자기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As there are many downside risk, 너무나 많은 하방 리스크, 하방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는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해석할 때는요 마치 제가 주어처럼 해석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뒤에 부정사가 지금 주어입니다. 명사 기능의 주어예요. 그런데 important는 형용사니까 도치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요 형용사 보어가 문두에 나오면은 반드시 도치됩니다. 자 대개 보면은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고 혹시 그게 아닐 때는 주어가 좀 기니까 뒤로 빼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스피드업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봐주세요. 뭐 accelerate의 동의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after enjoying 우리가 after가 접속사도 많이 쓰이고 전사도 많이 쓰이죠. 어느 쪽이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뭐 접속사로 볼 때는 분사 구문의 형태에서 접속사를 남겨둔 패턴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런 구조면 전사로 보세요. 그럼 동명사라 보면 되겠죠. 그런데 동명사나 분사, 부정사 등은 기본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구실을 항상 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능동수동의 태도 감안해야 된다. 이게 능동태죠.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이미 타동사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고체의 뭐 견고한 견실한 견고한 반등 리바운드는 명사고 리바운드가 동사예요. 지금 명사니까 다시 튀는 거 바로 반등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는 에즈 다음에 그 당연히 그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복수니까 복수 동사를 주의하자 이런 패턴도 많이 강조해봤죠. 도치된 구조니까 수의 일치관계를 주의하자. 그 다음에 의의 좀 볼까요? put 목적어 다음에 back의 부사와 on track. track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슬로니까 궤도니까 궤도를 이탈했다가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아간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많이 쓰이죠. predict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 정리했고요. 그 다음 자 complacency도 오늘 역시 의의 정리할 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뒤로 넘겨서도 종합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걸 양해하시고요. 이번에 다섯 번째 문단 또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Most of all, 무엇보다 먼저, 자, 우선, policy makers should focus on creating more jobs. 자,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창출한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To improve the people's livelihoods, 국민들의 생계, 즉 한마디로 민생, 민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They also must work out measures 가 끊고 그들은 또한 정책 위반자들은 또한 대책 조치나 대책을 또한 마련해야 된다. To narrow the income and wealth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자, 바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빈부 간의 그런 소득 격차 및 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줄이기 위하여. 자, 그러면은 which has widened. 이게 더욱더 확대된 격차입니다. 확대된 격차예요. 격차, 확대된 격차입니다. 자, following the pandemic.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 뒤어서 그 이후에 if not,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the country cannot achieve inclusive growth. 우리나라는 소위 포용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달성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거다. 자,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Most of all은 우리가 전에 했었던 first of all과 유사하다 보면 돼요. First of all은 이제 그 다음에도 뭐 우선 뭐하고 그 다음 차례가 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주로 하는 말이고, 이는 뭐 그런 또 순서를 말하기보다는 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에도 가장 무모하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편이죠. 우선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네로의 목적어, 네로가 이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목적어 속에 역시 격차라는 단어 지금까지 몇 차례 또 나왔죠. Between A and B가 격차라는 말과 잘 홍이 되죠. 그리고 또 정관사에다가 형용사나 분사를 더해서 복수 보통명사 Rich people, poor people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선행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Between 이하는 갭을 수식하고 갭이 선행사고 휘치가 나온 거죠. 이게 선행사라면 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following은 그 분사형 전치사 after를 대신하는 걸 보면 돼요. 일단은 뭐뭐 이후에. 그다음 자 여기서 자 많이 강조했던 건데 오늘도 이미 한 차례 강조했지만 여기서 come 다음에 ing는 뭐냐 할 때 앞에 내용을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포용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했으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까요? 여기서의 문맥은 포용성장을 달성할 수 없는 배경 그러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겠죠. 여기서는 전체 문장의 내용을 선사로 보고 which difference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받고 앞에 문장 전체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전체 문장을 받을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주격이죠. 그러면은 접속 기능을 갖고 있고 주격이니까 접 주동 세 가지를 갖춰서 이게 디프닝이 되게 된 겁니다. 이해되죠? 뭐 사회 양극화 자체가 중요한 편이니까 잘 봐두고요. 또 여기서는 포용 성장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이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라는 양 두 가지 부분을 동반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잘해야 빈부의 격차가 해소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 포용 성장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의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확인하고요. 이번 자 이제는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 시작합니다. 자, it is imperative. 자, 너무나도 긴요하다, 시급하다. 아까 우리가 pressing의 단어와 동의다. To boost country's potential까지 끊고요. 우리나라의 잠재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정말 긴요합니다. By developing new growth engines 까지 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함으로써 발전시킴으로써 To lea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step up cooperation까지 끊고요 정부와 기업들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develop new technologies in promising fields, 유망한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또 유망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가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ic cars, biotech
and renewable energy. 첫 번째는 인공지능 AI, 두 번째 전기차, 세 번째 생명공학,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등등의 신기술. Pushing for deregulation and encouraging innovation가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규제 완화의 촉진 또는 압박 및 두 번째는 혁신의 장력, 이런 것은 is also crucial to sustainable growth. 또한 이것은 결정적이다 또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디에? 지속 가능한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되는 요소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나쁜 것은 최대한 빨리 없애고 좋은 것은 격려 장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자, 또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래서 임파리. 역시 가주 진주입니다. 중요한 단어라는 걸 동시에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미 앞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월화수목금 5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아마 아직은 그 이 참여한 횟수가 너무 적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5회 6회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게 쉽게 들어와요. 했던 내용이 계속해서 주제가 달라져도 중요한 표현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고, 자, 그걸 적절하게 제가 이제 강조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줄이고 또 높이고 등등을 하겠습니다. 그 안별 시간 안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 인오들 2에서는, 아, 여기서는 need to는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은 일반 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아닙니다. 긍정 문장에서는, 여기는 주어가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입니다. 두 번째, step up이 강화하다. 중요하고요. 인오들 2에서는 여러분 이걸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때는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서체즈 다음에, 자, 여기서 이런 분야의 유망한 분야,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망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쭉 말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기도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신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참고로요 동명사 두 개 나왔죠. 규제 완화도 중요한 단어고 규제 완화에 대한 촉진 추진 그런 압박 그리고 또 혁신에 대한 장려 동명사 두 개 나왔는데 이 주어 자리에 두 개가 나왔을 때라도 의미 구조상 이게 한 덩어리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is를 하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자, 의위에서는 나머지는 쭉 했으니까, crucial 단어가 매우 또 중요하다. 역시 뒤에 가서 확인하고,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말은 포용 성장이라고 했던 말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포용 성장이 가능해야 그 다음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this year will also mark another new beginning. 올해는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거다. 자, a new earning station is expected to be installed in May까지 끊고요. 신정부가, 새로운 행정부가 5월 달에 설치될 예상이다. 그 말이 좀 어색해서 출범하게 될 예상이다. 새로 들어서게 될 예상이 되고 있다. After a new president is elected in March, 3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다음 voters should make wise decision까지 끊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요? To pick a better leader, 더 나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결정을 누굽니까? Who bring hope and prosperity to the country, 우리나라에 희망과 번영을 안겨다 줄 새로운 지도자. 자, 여기서는 캔의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They must actively engage in the election process. 그들은, 즉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To change Korea's politics, 우리 한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치입니까? Has long seen been mired in partisan strife, ideological conflicts, regional animosity and corruption. 자, 여기서는 당연히 그 이 어디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당파적인 어떤 투쟁이니까 어떤 당쟁, 정쟁, 정당쟁, 정파적인 투쟁, 분쟁, 정쟁. 두 번째는 이념 갈등, 그리고 어떤 지역 감정 및 부패 이런 등등의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있는, 오랫동안 빠져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적극 참여해야 된다. 또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어느드라는 요 부정형용사라 그러죠. 이것은 부정관사와 어들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단수가 와야 된다. 또 다른 하나의 시작. 그죠? 늘 단수가 와야 됩니다. 어느들 다음에는요. 요게 부정관사가 원래 들어있는 단어가 결합돼서 생긴 단어니까. 그 다음에 be expected to를 다시 한번 보는데 요게 미래의 시점을 나타낸다고요. 미래의 시점을 대신하는 어떤 준조동사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주절에 미래 나오면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는 시제가 현재다. 이런 점 알고 있죠. 대개 우리가 시간 조건이라는 자체가 현재 및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가까운 미래까지의 범위는 현재 시제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차후로는 상세하게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만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 자, 관계 대명사의 내용을 재확인하고요. 또 bring A to B가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 또 관계 대명사 여기서는 politics가 선행사인데 일반적으로 뭐 정치라고 말하든 정치학이라고 하든 간에 이 단어는 늘 단수 취급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맞다. 그런 점을 참고하세요. 그 다음 long의 부사 위치가 has의 다음에 적절하고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될 때가 많고 be mired in 원래는 그 수렁이라든지 진탕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수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말이 아주 어려운 상황 궁지나 공경에 빠져 있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be mired in의 표현을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쟁, 재확인, 이념, 갈등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 스트라이프하고 지지난 시간인가요? 컨플릭트가 분쟁할 때는 동의어로 또 나온 게 있어요. 산업 분쟁할 때 industrial strife 같은 동의어 컨플릭트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의 문맥은 정파적인 안에 그 분쟁, 정쟁이라는 말이 적절하고 또 당쟁해도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념 갈등이라는 말이 좋겠고요. 이 단어는 갈등, 분쟁 몇 가지 뜻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는 악한 감정을 말하는 어떤 그 원한 뭐 이런 걸 주로 말하는데 여기는 지역 갈등 뭐 또는 그 지역 분쟁, 지역 감정 이런 말로 애니마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악감정, 적의, 악의, 원한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커럽션 단어 부패, 비리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거는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할 때 했었고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오늘 그 제가 본문 속에 우리가 활용했던 뭐 어휘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문제가 좀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봐서 어떨 때는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그 관련된 그런 수거나 어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하면은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겠다 싶은 거를 먼저 고른 것들을 먼저 하고 또 차후에 할 때 또 아직 덜 했던 것은 더 붙여서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으니까 뭐 그런 점은 여러분 참고해 두면 되고요. 자, 어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기본 성격이 소라는 단어가 새나 비행기가 날아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치솟는 거죠.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링의 현재 분사형 형용사 많이 쓰인다는 점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컨테인 단어가 왜 중요하냐. TAIN까지는 hold입니다. hold. 그리고 CON은 with나 together. with나 together의 접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함께 갖고 있다. 용기에 담고 있다. 이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포함하다는 말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질나고 속상하게 말해도 모든 걸 웬만한 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을 억제하는 것 외에도 여기처럼 전염병의 확산을 이렇게 방지하고 억제한다라든지 이런 말도 많이 쓰이고 바로 이런 패턴으로 딱 출제된 것이 최근 출제 문제예요. 바로 이런 코로나 등등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런 내용의 배경들이 시험 문제는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보고 셋백은 말 그대로 앞으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뒤로 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전, 역행, 뭐 퇴보 방해 차질 또는 좌절 실패는 등등의 이런 다 암기 안 해도 부정적인 말이구나 하는 걸 흐름을 알면 되고요. 동사도 셋백이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Lord라는 단어는 참고로 단어 자체의 어원이 to praise, 칭찬하다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어다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over의 단어를 정한 볼까요? HAU까지의 어원이 to draw, 끌다, 끌다, to draw의 이런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뚜껑을 다 끌어내고 드러내고 안에 내용을 다 손질하고 다시 집어넣고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정비한다 할 때 바로 철저히 조사해보거나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밀 검사하고 전면 정비한다 이런 말할 때 중요하고요. Examine thoroughly 또는 scrutinize의 대표 동의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hall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이거 출제된 단어예요. 단어 원이 들어오니까 draw의 동의어 자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같은 단어인데 full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exhaust 하면은 바로 이게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체력을 소진시키는 거죠. 왜? 단어 원 그대로 밖으로 다 에너지를 밖으로 out 다 끌어내버리니까 이래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중요한 단어들을 잠깐 참고하고요. 그 다음 또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accelerate에서 CEL까지가 swift, 신속한 뜻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AC가 AD에서 나온 to, 이때 to는요, 방향 직근 도달 다음에 부가 첨가의 특성이 있는데, 신속하게 나가는데 더욱 신속함을 더해간다, 가속화하다. 요 더할 것 자, 가속. 요게 to입니다. 그래서 speed up이 부분이 있었고요. predict는 우리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complacency는요, COM이 여기는 강조예요, 강조. 강조는 항상 완전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PLAC까지는 to please. 이 please란 말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킨다. 즉, satisfy의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완전히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self-satisfaction. 자, 그리고 같은 단어가 self-contentment. 근데 contentment는 명사가 있지만 content라는 단어는 명사도 있다고요. 이 단어는 content가 형용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해요. 이 단어는 모든 걸 원하는 걸 또 갖고 있다는 단어 어원이 이겁니다. 이때는 자신이 원하는 건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COE는 또 with not together. 정치기반자 또 출제된 단어고 workout은 크게 두 가지.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풀어내거나 이게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다? 운동하다는 말이 exercise가 많이 쓰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의회에서는 imperative의 단어가 원래 명령적인 imperial 거기서 원래 나온 거예요. 명령적인 거기에서 나왔는데 정말 긴급하고 긴요하고 시급한 것은 명령적일 수밖에 없다. 얼전트와 오늘 했던 본문의 pressing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 URG의 어원 자체가 또 press예요. 이 press가 또 단어 어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자, artificial의 단어는요. 요 ART가 원래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기술 뜻이죠. 근데 FIC는 to make, 만들다 뜻의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기술은 다 인위적이죠. 인공적이죠. synthetic, 합성의, 인공적인, 인조의 유사 단어, 반대는 natural 되겠죠. 자, 일단 이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뜻도 좋다는 거. 그 다음 자, 일단은 나중에 문제풀이 보고 또 크루셜 속에는 CRUC까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크로스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중대한 사건입니다. Important, pivotal의 단어는 회전축의, 그래서 중심축의 매우 중요한 뜻으로 아주 또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Critical과 Decisive의 대표 동의어 잘 보고요. 또 그 과정은 손에 못 박힌 사건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혹독하고 가혹한 일이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는 안 적어뒀지만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크루셜 단어가 옛날에는 뜻이 원래 뭐였냐? 십자형의, 십자가 모양의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 그 다음에 프로스페리티는 번영, 번창, 융성, 성공 중요한데요. 단어 어원 속에 PRO까지가 false, 앞쪽으로 뜻이고 SPIR까지는 to flourish. 자, 여기에 flourish라는 단어가 번영, 번창하다 뜻인데 왜냐면은 요 FLOUR까지가 꽃을 말해요. flower. 그 꽃은 뭐냐? 문명의 번영, 번창을 또 상징한다 이거예요. flourish도 똑같은 plus 4R까지. 만약에 R까지 하면 동사인데요.
플러스4의 대표 동의어가 플로리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만약에 플로리스트라는 말 봤나요? 이거는 그 꽃집을 말하는 꽃집, 화초 재배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FLOUR이나 FLOR은 같은 꽃을 말하는 어원이에요. 그러면 꽃이 관계 있으니까 화초 재배자, 꽃집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 보세요. FLOR 보이죠? EF는 EX의 아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어려워 보이죠? 아무도 아닙니다. 꽃이 핌, 개화. 개화가 상징하는 게 번영을 뜻합니다. 출제된 주의 단어입니다. Efflorescence의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도 아닙니다. 이런 어원만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마스트에서는 N, IM까지가 mind죠. mind. mind인데 또는 will, 마음이나 의지 이런 어원인데 보세요. ill, will, 나쁜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악의, 적의, 정오, 원한, 앙심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동의어가 malice. 요 male이라는 어원이 또 1이거든요. 그리고 대표 동의로 또 enm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는 어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일단은요. 나중에 좀 기회 될 때 하기를 할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출제된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하는데 문제가 워낙 많은 거라서 제가 최대한 빨리 쭉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오늘날 We are living in a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근데 emergence, 어떤 출현, 부상,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급속도로 저변을 해치고 있습니다. 뭐를요? 오래된 중심, 즉 권력과 권한의 오래된 중심을 다 해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 새로운 인물들과 기관들이, 즉 영향력 있는 인물과 기관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서 급속도로 저변을 해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도 급속도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입원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 반대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멀징은 그냥 서서히 출현하고 나타날 정도만 되는 거지 이런 뉘앙스를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가 앞에 이멀전서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답이 아니겠는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들은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갑니다. 비록 의사들은 자 바로 이제 최근에 출제된 패턴이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그 유행병, 전염병, 기나죠? 코로나 할 때 했습니다. 이것을 억제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할지라도 it has, 그 전염병은 swept all the, 전 세계적으로 쫙 퍼졌다. 그래서 그게 팬데믹이 되었다 이거야. 바로 이게 2000년도 코로나가 확산될 때 나올 만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출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3번 답이 되겠죠? Prevent the spread of 범의 확산을 저지시키거나 막는다. 이렇게 되면 되고. 자, 3번부터 이제 정답은 확인하고요. 자, 이제 3번에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에 갑니다. 자, setback이라는 단어, 좌절, 퇴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번 답이 되는데요. 뭔가 벌어지는 일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체 지연되는 상황 같은 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망쳐버리게끔 지체되는 일 같은 게 생기는 좌절, 뭐 실패, 역행, 뭐 이런 말 할 때 1번 답이 된다. 자, 4번에는 그 코치는 그의 조수를 칭찬했는데 winning game, winning play, 이기는 경기를 기획했던 것으로 해서 칭찬했다. 여기도 역시 목적 다음에 for가 나왔죠. 수동이 되면 여지없이 be loaded for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확인하고요. 정답 각각 확인하고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자, 정부는 overhaul, 전면 정비하기로 동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그 우리나라 한국에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던, 결례해 왔던 금융위기 상황이 결과적으로 IMF의 구제 금융을 가져오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동의했다. 근데 빌아웃이 낙하산 긴급 탈출 중요 단어고 동시에 긴급 구제 중요 단어입니다. 자, 정답이 물론 3번 되겠죠. 철저하게 조사해본다. 전면 정비한다. 플루턴즈 다음에 이것은 과거분사인데요. 흘러드는 오염물질입니다. 어디로? 호수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은 rapidly accelerate its natural aging process. 그 호수의 자연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Speed up. 2번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의의 끝나도 문법적인 내용과 논리 완성까지 또 할 게 독해가 또 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하는데 미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니까 프리딕트가 뻔합니다. 그녀는 예측했다.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가는 게 어디냐 하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대학에 지금 학생이다는 말은 이 다음에 go to the university 이런 게 생각된다 보고 쓰는 거예요. 1번 답을 확인하고요. 세 번째, 의사들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거예요. against가 있으니까 자기 만족하지 말라고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질병들에 우리가 싸운 데 있어서 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만족, 컨텐트의 단어가 명사도 쓰인다는 걸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그걸 개선하려고 할 때는 그들은 이제 뭐다? 정책 기반자다. 주로 이제 대학 교수가 정부에 뭐 입각해서 뭐 경제 정책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관계에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풀어 나갈 것으로 느낀다 생각한다. 1번 답이 되겠고 인간이 더욱더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감에 따라 또한 이 세상이 더욱더 사회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감에 따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여해지고 있다. 정답 바로 얼젠트와 프레싱의 동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이 경우에도 프레싱과 얼젠트 뭐 이렇게는 우리가 유사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동안에 많은 합성 제품들이 천연 제품을 대체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4, 5번 됩니다. 그러나 동의어이지만 여기는 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답이냐 이게 답이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핵심 뭐냐면은 직물의 도입인데 만들어진 인조 견사라든지 나일론과 기타 했으니까 이런 것은 다 뭐죠? 합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성 제품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되지 1번 되면 안 돼요. 합성 제품이 좀 더 협의적인 개념이고 인간이 손댄 거는 다 인조인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의 사례가 합성된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부류로 이걸 해야 되지 1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동의어이지만 어떨 때는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참고하고요. 정답 각각 참고합니다. 자 이제 15분에 여기서는 또 인위적인 권한 뭐 여기는 권위 이렇게 해서 not rich를 확인하고요. 또 같은 단어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거심에 낙방했다. 결정적인 할 때 crucial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또 동의어이다 피벗을 단어 회전축의 중심축의 매우 중요한 이 단어들 참 중요하고 의원은 절대로 소개를 드렸죠. 그 다음 갑니다. 자 아직도 의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 이 단어는 우리가 의문을 알면 너무 쉽게 답이 나와요.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적대감이 나날로 늘어나고 있다. 양국 간에는 해서 정답 바로 1번 엔모티를 확인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일단은 그 논리 완성이라는 걸 보는데 논리 완성이라는 요 내용은요. 그 이 의위 문제와 독해 문제의 사이 정도 되는 거라 보면 돼요. 우리가 지속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늘 행복한 결혼을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 아니다. 자, 비참한 그런 커플들, 수많은 커플들이 함께 지내긴 해왔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종교 때문에, 기타 실질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부부들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함께 사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관계를 원하는데 어떤 관계냐?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 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뭐다? 지속 가능한 결혼을 원한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니까 sustainable 단어가 답이 된다. 이래죠.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자, be bent on 뭐뭐에 열중하다. 결심하다. 중요한 편이고요. 정당화하여버리고 무던히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고 열중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적인 뭐다? 부정적인 말이라고 해야 되니까 만행 1번 3번이 유사 단어입니다. 둘 다 나쁜 짓이고 만행이에요. 중요 단어들입니다. 일단은 1번 3번 중에 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돼야 되니까 중국 또한 아주 확대하려고 열심인데 바쁜데 분주한데 역사적인 영토들을 심지어 한국의 고대 왕국들을 포함할 만큼 하려고 말이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더라도 여기도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might well, 뭐만한 것도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위협을 느끼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바로 이제
거국들, 뭐 대국들, 대국들의 민족주의의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뭐다? 반란 봉기예요. SURG는 둘 다 to rise,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R이는 again이니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IN이 against입니다. 반대해서 들고 일어서는 거, 이거는 반란 봉기예요. 그래서 최종 1번 답이 된다. 중요한 내용이고 의의 수준이 꽤 높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직 남아있는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법 내용에 또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craving이 명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럼 갈망이 되겠죠. 뿌리 깊은 갈망. 자, 당연히 for가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for가 되겠고요.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다른 것, 사랑을 지배하는 모든 다른 것이 여겨지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사랑보다도 가령 그게 뭐냐? 성공, 명성, 돈, 권력 이런 등등 우리의 에너지의 거의 모든 것이 사용되는데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것들도 사랑의 기술을 배운 데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요 내용은 여기에 쭉 생략이 된 겁니다. 지금 바로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he was found guilty of, 요게 수동이 됐다 보면은 우리가 앞서 강조한 바 있는데 find 목적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 올 때 많다 그랬죠. 지금 수동이 된 겁니다. 형용사 온 경우죠. 그는 죄가 있으므로 드러나게 되었다. 유죄가 판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Using abusive language 중요하죠. 욕설을 사용했다 해서 하지만 being rejected by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대신 그는 오히려 그만큼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because나 이 자리에 because라든지 as가 원래 있고 주어동사 절이 있었는데 이 주어동사의 절이라는 것은 앞에 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받는 게 여기 생략된 겁니다. 썼던 말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그만큼 지시부사 그만큼 더욱더 존경을 받았다. 우리가 되게 대선을 보면서도 여러분 보면 보겠지만은요, 그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욕 먹으면 더 난리가 아니고 극성 더 지지를 하죠. 그런 심보를 말합니다. 이해되죠? 되게 그런 거 현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3번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본문에 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했는데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남성들은 수많은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를 갖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마땅히 어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말이 필요해서 be expected to라는 말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보호로서 tough, 강인하고, 여기서 문맥은 남성이라면 마땅히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논리적이며 자기 의존적이고 또한 독립적이고 또 동시에 진취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그래야 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aggressive가 공격적인 뜻이 아니고 진취적인, 적극적인 뜻이 또 있다는 걸 알아두게 됩니다. 1, 2번 답이 되겠죠. 자, 이런 문맥에도 쓰인다는 걸 보고요. 이런 패턴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서 자, 그 건설은 이번 달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2번 되겠는데 바로 여기서 be completed, 즉 우리가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만 수동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부정사, 동명사도 항상 능동 수동을 감안하자. 건설은, 건축은 완공되는 대상이니까 부정사도 지금 수동이 안 될 수 없어요. 2번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정의는, 목격자는 마땅히 is expected to be asked to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to 이야 하라고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갑자기 명사절이 나올 리가 없어요. 자, be expected to 패턴의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한다? to be asked. 이걸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to만 달랑 대신하면은 당연히 또 목격자는 요청 또 질문 요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니까 요 속에도 또 수동의 부정사가 맞아요. 그리고 자, testimony 증언이 되고 어떤 증언이냐? 요 사이에 뒤에 타동사 있고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아니한 증언을 하라라고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그 과제는 거의 다 우리가 종료를 했고 제가 이미 소개를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스터디 과정인데 여러분 시간 있을 때는 하고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각자 좀 여러분
다운받은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또 내일 강의는 뭐다는 것을 간략하게 또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우리가 오늘 했던 것이 1이었으니까 내일은 2입니다. 다음 주제도 오늘과 같은 주제인데 오늘 내용의 맥락은 이해가지만 또 다른 중요한 표현과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 강의 내용이 가장 하나의 그 좀 가장 그 기본적인 패턴의 수준의 내용이고 참고로 여러분 내일 끝나게 되면은 오늘 한 것과 내일보다도 한 단계 약간 더 올라가는 내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린 거 하더라도 그것을 또 잘 적응해야만이 또 쉬운 것은 워낙 쉽게 또 와 닿게 되고 탄력이 받아요. 그만큼 실력을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타임리딩은 그런 것을 지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분이 많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잘 활용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